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로즈마리 허브 비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즈마리 허브 비누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크리스탈 비누 베이스 200g짜리 마찬가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즈마리 허브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거 하나 챙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몰드는 당연히 바닥이 각진 몰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이컵 두 개, 나무막대 두 개, 포장지 두 개, 종이, 감쌀 종이랑 그 다음에 향료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에탄올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자, 이번에도 당연히 몰드의 크기에 맞춰서 비누 베이스 준비하시고 비누 베이스 먼저 녹여줄 거예요. 마찬가지 2등분해서 녹여줄 거니까 절반 덜어내 주시고요. 자, 나머지 절반 한 20초 정도 해서 녹여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누 베이스 잘 녹여졌다면 향료 넣도록 할 거고요. 3, 4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잊지 말고 향료 꼭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기포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몰드에 충분히 뿌려서 절반 정도 붓겠습니다. 기포 없애주시고, 자, 로즈마리 디자인을 할 건데요. 이런 디자인 하기 전에 한 번에 디자인을 쉽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한번 모양을 잡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꼭 우리가 하면서 한 가지의 허브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허브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드렸잖아요. 걔네들을 섞어가지고 하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로만 안 하시고 다양하게 섞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예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직은 비누가 막이 안 생겼으니까 이렇게 띠 형태로 이렇게 만드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직 막이 생기기 전에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굳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누가 다 굳었는 걸 확인했다면 나머지 남은 절반의 비누를 먼저 녹여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초 정도 녹여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누액이 잘 녹았다면 향료 넣도록 하겠습니다. 향료는 3방울에서 4방울 정도 넣어주시고 잘 저어주세요. 기포 먼저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 붓기 전에 충분히 에탄올 흠뻑 적셔 주세요. 그리고 비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마지막 기포 제거 해주시고 비누 굳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누가 굳었다면 타령해 보도록 할게요. 4방으로 당겨주시고 몰드 뒤집어 주세요. 천천히. 자, 이렇게 해서 투명한 크리스탈 비누
비누 만들었고요. 이렇게 로즈마리가 사선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 로즈마리를 넣었기 때문에 비누를 사용하는 내내 이 디자인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